비도 오고 날이 좀 굳었는데요. 퇴근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생정보통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요. 선영유의 맛있는 초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겨울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만두에 대해서 오늘 또 배불린 맛집을 찾아갑니다. 네, 그 전에 연애시대 만나볼까요? 오늘 이 여인이 네. 봄을 가지고 봄을 타고 왔어요. 그러게요. 자, 백현주 기자와 도경환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연예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봄기운을 네. 품고 오셨네요. 자, 백현주 네. 기자님. 연예시대 백현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월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요. 네. 1월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쉽다라고 하실 필요까지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뭐 2월에 좋은 일 있나요? 그럼요. 무슨 일? 뭘까요? KBS에서요. 새로운 드라마 두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리스2하고 광고천재 이태백인데요. 이름도 독특한 광고천재 이태백 촬영 현장 포스터 촬영이 있었는데요. 주연 배우들이 모두 모였다 그래서 저희 연예 시대에서 가봤습니다. 최초로 공개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15일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반가운 스타들을 만났습니다. 연기파 배우 진구, 청신미녀, 박하선, 한채영, 조연재 씨까지 톱스타들 총 출동. 오늘 광고천재 이태백 포스터 촬영 있어가지고 잘 보였어요.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은 학교 2013 후속으로 2월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천재 이태백에서 이태백 역을 맡은 진구입니다. 이태백이라는 이름이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그런 의미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광고천재 이태백은 통영 출신인 이태백이 광고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로 실제 카피라이터 이재석 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선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이태백에서 백지윤 역할 맡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강 역할을 맡았고요. 네, 고아리 역할을 맡은 한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국내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한채영 씨. 진짜, 그동안 더 예뻐지신 것 진짜 같죠? 진짜 종결자. 감탄하시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청자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한채영 씨는 갈수록 더 이뻐지는 것 같고 늙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요. 역시 진구 씨는 분위기를 만들 줄 아세요.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가녀린 몸매의 소유자 박하선 씨. 몸매 관리 비법은 어떻게 될까요? 작품 시작하면 저는 살이 좀 찌는 편이라서 네,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먹고 안 먹으면 못 버텨요. 그래서 잘 챙겨 먹는 편이라서. 이날 촬영장에는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다 동갑이고 또 하선 씨만 빼고 너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태백의 분위기 메이커는 바로 진구 씨였는데요. 먼저 나서서 촬영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실제 성격이 참 좋아요. 되게 짓궂어가지고 장난도 좋아하고 그래서 애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진구? 아역배우 여진구한테 밀린 진구 씨. 진구 선배님하고 하게 돼서 더 좋고요. 네. 다른 드라마와 다르게 저희 드라마는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힘이 되는, 힘이 나는 그런 드라마니까 네,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광고천재 이태백 많이 사랑해주세요. 광고천재 이태백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지난 17일 KBS 별관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녀 배우 아니면 인터뷰 안 나가기로 유명한 도경환 아나운서가 직접 왜 나왔냐. 당연하죠. 미녀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미녀예요? 그렇죠. 설레요.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저 도경환의 마음을 설레게 한 아름다운 여배우. 이분이에요? 진짜.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뭐 떨어지는 구석이 한 구석도 없잖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너무 진짜 소녀세요. 자, 이상윤 씨도 인정한 소녀 같은 여배우. 자, 과연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스타데이트의 주인공 공개합니다. 바로 누구세요? 자, 명품 배우 김혜옥 씨입니다. 선물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송이. 예. 자, 미소가 아름다운 여배우 김혜옥과의 스타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며느리한테만 후회해요? 주말 드라마 내 딸 사형이에서 열연하고 있는 김혜옥 씨인데요. 네가 나 기만하고 조롱한 그 세월만큼 네 아들한테 다 갚아줄 거야! 세트장에서 리허설 중인 내 딸 사형이 팀, 극중 우젠의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참 언제보다